안녕하십니까? 유신TV의 김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게 요청해 주셨던 게 왕초보 네트워커를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책 좀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었던 책들, 꼭 네트워커라면 읽어야 될 책에 대해서 선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확히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과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6권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예. 오, 많다. 6권인데요.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덱스트 웨거의 끝없는 추구입니다. 덱스트 웨거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메이, 예. 아메이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메이가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조에서 12조 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는. 그 시스템을 짜신 분이 바로 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덱스트 웨거의 이 끝없는 추구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서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로 최고봉인 직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책에 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정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초보자라면 좀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한 세 권 정도 돼요. 첫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멘토 에릭 월의, 이분이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 보면은 목차가 꽤 잘 나와 있어요. 특히나 초보 네트워크 사업자라면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는 책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쇼더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 얇은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삶을 바꿔주는 45초 프레젠테이션. 그동안의 당신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방식이 틀렸다.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지, 특히나 8가지 저희 성공의 8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다뤄놓은 책이기 때문에 왕초보 네트워크한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책 관련된 얘기고요. 덱스트 웨거는 이제 원본이기 때문에, 바이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영업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리크루팅에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 리크루팅 명장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충태라는 분께서, 저자께서 지신 책인데, 사실은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터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보험 영업 쪽, 이쪽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터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3-1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리크루팅 관련돼서는 이 책은 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저희 신이사님, 신동일 이사님, 영업자,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초기에는 영업, 즉 좋은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세요. 한 3년 정도는 진짜 꾸준히 밀고 나가고 나만의 시스템을 짜고 나만의 조직을 갖춰 나가는데 집중하라. 이분도 영업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영업의 파이프라인을 잘 갖춰놓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것도 역시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총 6가지의 오늘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말은 되게 간단한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책이라는 영역들은 어떤 동기부여,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내가 막 거절을 당해서 심상해하고 있을 때,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좋은 원동력과 윤활유와 또 연료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책을 꼭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메이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들 보면 항상 뭐 하루에 30분 책 읽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절대 놓지 말고 책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특히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가 지칠 때
게한 번씩 보시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리크루팅을 못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조직을 만들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점 반성도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독서합시다. 야, 여러분들, 예,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